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스페인이 중세 그림에서 벗어나 르네상스와 바로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준 프랑드르 화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해의 편을 위해 프랑드르 지역 그림들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고요. 역사적으로 스페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이 지역 사람들은 직접 스페인 땅에 들어와 활동하기도 했고, 스페인 왕실을 통해 작품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프라드 미술관에 있는 프랑드르의 주요 화가들로 얀 반 에이크와 엘 보스코, 그리고 토비아스 메레하흐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로히어르 반데르 메이든을 비롯해서 로베르트 캄핀, 얀 호사르트, 피터 브루에겔, 야코프 요르단스, 안토니 반다이크, 그리고 렘브란트 반 레인 등꽤 많은 화가들의 작품들이 프라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르네상스를 크게 두 경향으로 분류해 봤는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재해석이라는 전형적인 이태리 르네상스와 비교되고, 기독교 세계의 개혁과 연결해 볼수 있는 북유럽의 르네상스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프랑드르 화풍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에서 이태리 르네상스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인물로 엘 그레코와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 그레코에 대해서는 돈키호테 강의 중엘 그레코의 그림은 왜 불안한가? 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강의가 있으니까 이번 강의와 함께 그것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엘 그레코를 통해 프라드 미술관의 이태리 르네상스를 말한다고 했지만 그가 이태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는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로와는 사뭇 다르고요.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를 후기 르네상스의 카테고리 속에 넣기도 하는데요. 그 직계를 본다면, 틴토레토나 티지아노 쪽의 그림을 입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렌체나 로마와 구분해서 베네치아 화풍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피렌체와 베네치아는 대단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죠. 그리스의 크레타 섬 출신인 도미니코소 테오토코 폴로스가 엘 그레코의 원래 이름이고요.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이 통치하던 크레타 섬에서 나름 자신의 입지를 굳혔던 화가로 알려집니다. 그가 여기서 그린 그림은 기독교 설교에 사용되었던 아이콘, 즉 이코노에 가깝고요. 이런 경향은 그리스 정교에서 주로 쓰던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이런 차원에서 그가 크레타 섬에서 그린 그림의 형식을 본다면 프라드 미술관의 중세 그림을 설명할 때 언급했던 그런 것들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이태리에서는 이미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고 그림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상황에서 기존 방식, 특히 그리스 정교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엘 그레코에게는 뭔가 뒤처진 정체감 같은 것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크레타 섬에서 단단해진 자신의 입지를 내던지고 르네상스의 본토인 이태리로 향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먼저 틴토레토의 그림을 배우고자 했으니까 베네치아를 향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베네치아의 그림은 피렌체에 비해 보다 변형된 르네상스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엘 그레코 그림의 미래는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기존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조화 균형의 완전한 상태, 그리고 정적이고 화려한 그림에서 벗어나 불균형과 거기에서 오는 움직임을 통해 불안한 상태를 표현하게 되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선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십자 구도에서 이제는
X자 구도로 변했고요. 안정된 바닥이 아닌 공중에 떠있는, 그래서 바닥이 없는 불안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사람의 몸도 보통보다 길게 그려지는데요. 다리와 팔, 몸과 얼굴의 균형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그림들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조각상들을 밑에서 볼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일부러 길쭉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은 그림에서도 천상의 인물들이 보통 성당 벽의 윗부분에 그려지기 때문에 조각상처럼 길게 그려지다 보니 그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진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엘 그레코가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켰다는 사실은 뭔가 조각의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들은 후기 르네상스의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로 설명되는데요. 그림 속 인물들에서는 불안감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의 분위기도 어둡죠. 이 작품은 이태리의 파르미지아니노가 그린 긴 목의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인데요. 성모 마리아나 예수,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모습이 지나치게 길쭉합니다. 이 작품은 티자노가 그린 카를로스 5세의 영광이라는 작품인데요. 세속적인 주제이면서도 성화의 분위기입니다만 작품이 대단히 동적인 것을 볼수 있죠. 이런 경향을 후기 르네상스로 말하기도 하고 매너리즘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르네상스는 르네상스인데 정통적인 르네상스와는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물론 예술에 있어서 이런 변화는 바로크와도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고요. 이 작품은 틴토레토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죠. 틴토레토의 작품은 전자에 비해 대단히 어둡고 불안합니다. 매우 동적이죠. 사실 이두 작품 간에는 거의 1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내용에 같은 제목을 달고 있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죠. 앞의 그림이 신이 완성해 놓은 완전한 우주, 즉 코스모스의 세계를 그린 것이라면 후자는 불완전한,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카오스의 세계를 그린 것 같다고는 할까요? 이렇게 기존 르네상스의 그림에 비해 후기 르네상스니, 매니리즘이니, 바로크니 하는 경향에서 보이는 변화 움직임은 아마도 세상을 보는 세계관 또는 가치관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가 기본 속성이며 한 가지가 절대성을 갖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카오스 속에서 순간순간 뭔가가 계속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는 순간에 집중하게 되고요. 특히 놀라움의 순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엘 그레코의 그림에서는 이런 면을 분명히 볼수 있죠. 다시 엘 그레코의 이야기로 돌아오겠는데요. 그리스에서 이태리 본토에 갔던 화가는 베네치아에서 다시 피렌체로 갔고 결국에는 스페인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멀지 않은 도시 똘레도에 자리를 잡게 되죠. 참고로 엘 그레코는 세르반테스와 대략 같은 시기의 인물인데요. 엘 그레코의 그림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물론 그가 베네치아에서 접했던 틴토레토나 티지아노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엘 그레코만의 그림이 스페인의 똘레도에서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똘레도의 외곽에서 이 도시를 볼때 도시는 마치 성처럼 보이죠. 주변에 따호강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가운데 부분이 높게 솟아 있어 마치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매우 성스러운 도시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런 개념으로 엘 그레코는 똘레도를 그렸죠. 이 그림은 삼위일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은 부활, 그리고 이것은 성령 강림, 그리고 이 작품은 목동들의 경배입니다. 보기만 해도 엘 그레코가 그린 것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강한데요.
그림들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어떤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간, 성령 강림의 순간,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며 태어난 예수를 목동들이 경배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순간은 온통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채워지며 그것은 매우 동적인 장면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은 프라드 미술관이 아닌 똘레도에 있는 산토 돔메라는 교회에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으로 역시 예일 그레코의 대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와 인간 세계, 즉 영원한 천상의 세계와 죽음이 있는 지상의 현실 세계가 함께 그려져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을 다루면서도 그림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화가가 살았던 똘레도의 당시 주요 인물들입니다. 천상에는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오르가스 백작의 영혼이 태아의 형태로 천상의 자궁 같은 곳을 통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당시 살아있던 왕이자 엘 그레코의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펠리페 2세가 나이든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이 천상의 세계에 그려져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화가 엘 그레코 자신은 물론 당시 10살 전후였던 그의 아들 호르헤 마누엘이 그려져 있습니다. 작품의 맨앞 왼쪽에 있는 소년이죠. 한편 프라드 미술관에 걸려있는 엘 그레코의 작품 중에는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가 있고요. 돈 헤로니모 데 세바이오스가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는 기사의 손동작이나 칼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지만 더욱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목 부분이 장식이죠. 앞에서 봤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에 나오는 지상의 인물들이 입은 검은 옷에 구불구불한 여러 겹으로 만든 이목 장식을 고르게라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당시 스페인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의상입니다.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죠. 셰익스피어의 초상화에서도 그 두께는 두껍지 않으나 역시 목 장식을 볼수 있고요. 프란시스 베이컨의 초상화에서는 너무나 두꺼워 멋을 넘어서 매우 불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장식은 네덜란드의 프란스 할스라든가 렘브란트 그림에서도 두드러지게 발견되는데요. 한 그림에 다수의 사람들을 집어넣어 집단 초상을 그린 프란스 할스의 그림에서는 틀림없이 목 장식을 볼수 있고요. 특히 렘브란트의 이 작품은 여성입니다. 남녀 할것 없이 너무 넓거나 두꺼운 목 장식이 유행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초상화를 보면 역시 목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프라드 미술관에 있는 엘 그레코의 두 인물뿐만 아니라 돈키호테에서도 이 목장식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로 말입니다. 돈키호테 2권의 44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가난, 너는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얌전하고 착하게 태어난 양반들을 박살내길 좋아하는가? 왜 너는 그들에게는 구두에 구름을 칠하게 하고 방코트의 단추들은 어떤 것은 비단으로, 어떤 것은 말갈기로, 또 어떤 것은 유리로 달게 만드는가? 왜 그들이 목장식은 빳빳하게 풀먹이고, 틀을 박아 꽃상추처럼 예쁘게 하지 않고 늘 저렇게 쭈글쭈글하게 입고 다니게 하는가? 네, 이 장면은 돈키호테의 연대기를 썼다고 하는 인물로 작품 중에 언급된 아랍 사람, 시데 아메테 베랭헬리가 돈키호테의 너덜너덜해진 그리고 구멍이 20개나 났다는 양말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돈도 없이 가난한 사람이 허세 부리는 모습에서 더욱 비참해 보이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장면이죠. 헤어진 구두를 까만 그으름으로 대충 덧칠하기도 하고 반코트의 단추들도 단일한 것으로 달지 못해서 단추마다 다른 것으로 했으며 목장식도 풀을 먹이고 잘 다려서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욱 추하게 보인다는 말인데요. 유행을 따르려 하나 가난해서 더욱더 비참하게 보이는 당시 양반들이 허세를 꼬집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겨우 자기 명예를 살리려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문을 닫고 살고 먹은 것도 없으면서 길거리에 나갈 때는 위선적으로 입에 이쑤시개질을 하면서 나가는 양반의 비참함이에요. 한마당 밖에서도 구수수선한 거나 모자의 식은땀, 어깨 그리 망토에 올이나 술이 빠진 것, 뱃속의 배고픔이 눈에 발각 될까봐 체면을 지키려 공패에 떨고 사는 말하자면 저 불쌍한 양반이라는 표현이죠. 내 명예를 중시했던 당시 스페인에서 특히나 기독교의 정통성만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허드렛 일을 하지 않으려 했고, 돈이 없어도 밖으로 나갈 때는 허세적인 모양을 내려했던 상황을 꼬집는 돈키호테 속의 장면이죠. 사실 이 장식은 멋을 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종교와도 밀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몸은 세속적이지만 영혼은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와 그것을 외부로 보내주는 의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장식이 두꺼울수록 멋이 있다는 것, 신분이 높다는 것, 그리고 신앙심이 강하다는 것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이 불편한 것을 더욱더 크게 만들었고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자 스페인에서는 1623년부터 왕명으로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이 작품은 성 안드레스와 성 프란시스코라는 그림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엘 그레코 그림의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인물 간 중앙에 있는 비스듬한 십자가는 X자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 르네상스가 아닌 매너리즘이나 바로크의 그림 구도라고 볼수 있겠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움직임과 순간, 찰나를 보여줍니다. 두 인물은 옷을 통해서 대비되고 있는데요. 왼쪽의 성 안드레스는 청색과 녹색 등 여러 색이 가미된 옷이고 목 부분은 물론 팔과 다리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의 성 프란시스코는 짙은 회색의 단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여러 매듭이 있는 허리띠를 메고 있고 얼굴이 일부와 손만 드러낸 모습은 성 안드레스와 대비되죠. 두 인물이 대화를 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흰색의 수염을 하고 있는 성 안드레스의 눈은 아래를 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 프란시스코는 검은 눈에다가 고개는 숙이고 있지만, 눈동자는 위, 즉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의 모양을 봤을 때, 왼쪽 성 안드레스는 손을 힘있게 밖으로 펴고 있지만 성 프란시스코의 손은 안쪽으로 닫혀 있는 게 대비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그리고 소통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 그리고 굶욕과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극단적인 두 가치를 그려내면서 화가 엘 그레코는 어떤 가치에 비중을 두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엘 그레코의 그림들에서 볼수 있는 그의 세계관을 살펴볼 때성 안드레스와 성 프란시스코의 대비해서 엘 그레코는 어떤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두 요소 또는 두 가치의 대결과 상충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말하게 되죠. 결국 그의 세계관은 불안과 대립을 말하고 있는데요. 두 요소 중 하나가 하나를 제압하고 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요소는 공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대칭, 불균형, 움직임, 불안, 어두움 등을 그려내는 엘 그레코의 그림 중에 성 아나와 함께 있는 성가족이라는 이 작품은 여러 가지가 아주 불안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루브르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동일한 제목의 이 그림과 비교한다면 그 특징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예수가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리고 할머니 아나와 있는 장면은 편안함 그 자체이지만 같은 상황을 엘 그레코는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표현했죠. 아무래도 엘 그레코가 세상과 삶을 보는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엘 그레코 이런 그림들은 결국 그의 그림을 현대의 표현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대상을 보고 작가의 마음에 스며드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 그레코에게는
현대 추상화의 면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의 이태리 르네상스의 면모를 보여주며 자기만의 새로운 그림 세계를 스페인의 똘레도에서 시전한 그리스 출신 엘 그레코와 그의 작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